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VBA 코드로 작성한 모듈에서 TXT 날짜 DBL 클릭 뭐예요? 더블 클릭이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인 프로시저가 실행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더블 클릭될 때죠. 뭐 어렵지 않죠? 1번 다른 프로시저에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해야 실행된다. 호출 아니고. 두 번째, 해당 폼을 열면 폼에 속해 있는 모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폼그 폼을 열 때가 아니고. 세 번째, TXT 날짜 컨트롤이 더블 클릭될 때 실행된다. 뭐 문제는 그대로 답이 있는 거죠. TXT 날짜 더블 클릭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머리글 바닥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한 번만 출력된다. 보고서 머리글 정의 그대로 맞고요. 두 번째, 보고서 바닥글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합계와 같은 요약 정보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맞고요. 세 번째, 보고서 첫 페이지에 이 부분에 있는 보고서 머리글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이 출력되는 거죠. 네 번째, 보고서를 인쇄하거나 미리 보는 경우에는 보고서 바닥글이 페이지 바닥글 아래 표시된다. 아래가 아니고 위죠. 위에 표시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4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조작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그죠? 매니플레이션 데이터가 그 랭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ML인데 해당되는 SQL 문은 무엇인가? 1번에 커밋 뭐예요? 이거는 컨트롤 랭귀지죠. 제어. 그래서 데이터의 변경을 확정하는 거고, 그래서 해당 안 되는 거고. 조작하는 거 셀렉트네요. 검색하는 거. 43번의 정답은 셀렉트고. 이거 외에 뭐 DML 뭐가 있어요? 인서트, 삽입, 업데이트, 갱신, 그다음에 딜리트 삭제가 있는 거죠. 3번, 4번, 드랍과 크리에이트. 드랍이라는 거는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고, 크리에이트는 테이블을 생성하는 언어죠. 얘는 뭐예요? 정의어죠. 데피니션 랭귀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정의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조작어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이 커밋은 컨트롤 랭귀지다라는 거죠. 4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노멀라이제이션 그 정규화에 대한 설명인데,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노멀라이제이션,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렇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화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모든 릴레이션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개체 간의 관계를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 간단한 관계 연산에 의해 효율적인 정보 검색 또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네 번째,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한다. 맞죠? 아니죠. 물리적인 단계가 아니고 개념적인 단계. 개념,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물리적인 거에 반대, 논리적인 단계에서, 그죠? 4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45번, 다음 중 보고서 미리 보기에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린 상태에서 이제 인쇄 옵션 탭, 페이지 탭, 열 탭, 그리고 이제 열 탭을 보여줬어요. 열 탭의 열 크기 여기죠. 이제 열 크기에서 본문과 같게, 이거죠. 본문과 같게는 열의 너비와 높이를 보고서 본문의 너비와 높이에 맞춰서 인쇄하는 것이다. 뭐 그대로죠. 뭐, 네, 맞고요. 두 번째, 열 탭에서는 지정한 눈금 설정과 열 크기에 비해 페이지의 가로 크기가 작은 경우 자동으로 축소하여 인쇄한다. 지금 윗부분에 눈 씻고 찾아봐도 눈금 설정, 그죠? 열 개수 행 간격, 열 간격. 그 다음에 너비, 높이, 그 다음 본문과 같이 열 레이아웃, 행 우선, 열 우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죠? 정답은 2번이에요. 인쇄된다가 아니고 안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인쇄 옵션 탭에서는 레이블 및 컨트롤의 테두리, 눈금선 등의 그래픽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인쇄 옵션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죠. 여기선 보여주지 않고 당연한 걸 갖다가 설명을 써줬다라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도 아울러 페이지 탭에서는 인쇄할 용지의 크기, 용지 방향,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다. 페이지 탭이니까요. 그죠? 4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46번 가겠습니다. 46번 바로 오른쪽에 있네요. 문제가 기네요. 다음 중 제품별 납품 현황을 출력하기 위한 아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이 보고서는 전체 7페이지이며 현재 표시된 페이지는 5페이지이다.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전체 7에서 뒤에가 7, 앞에가 5니까 전체 7에서 현재 5페이지에 와 있는 거고 가겠습니다. 1번 제품별 납품 현황을 표시하는 부분은 페이지 머리글에 작성했다. 바로 이 부분 맞고요. 두 번째 제품명, 납품일자 등의 레이블과 두 개의 선이 표시되는 부분은 그룹 머리글에 작성되었으며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을 예로 설정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들 맞고 좀 올릴까요? 위로. 세 번째 납품일자, 납품 수량, 납품 금액을 표시하는 그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는 대괄호 납품 수량 대괄호 그 다음 100 이건 뭐예요?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와 같은 식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었다. 지금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거 보니까 100 이상이 맞네요. 그죠? 나머지 것들은 100 이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보겠습니다. 와이어, 감쇄기 등이 표시되는 제품명 컨트롤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룹 머리글 영역에 작성해서 그룹별로 한 번씩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였다. 그게 아니고 중복 내용 숨기기를 갖다가 예로 설정된 경우죠.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의 내보내기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테이블이나 쿼리 폼이나 보고서 등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테이블을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내는 경우 정의 및 데이터를 내보낼 것인지 또는 정의만 내보낼 것인지 설정 가능하고요. 선택 가능하고. 세 번째, 쿼리를 엑셀이나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형식으로 내보내는 경우 쿼리의 SQL문이 아니라 SQL문의 실행 결과가 저장된다. 맞고요. 이거 여러분들 보기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4번, 테이블은 내보내지 않고 보고서만 워드, 그러니까 RTF 파일로 내보내는 경우 원본 테이블이 없으므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도 데이터 표시돼요. 47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48번 다음 중 데이터 형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숫자 형식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지정된다. 숫자 형식은 기본적으로 정수죠. 정수. 이것도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정답 1번이 되는 거고 예 아니오 형식은 예 값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아니오 값은 0 맞고요. 세 번째 일련번호 형식의 필드는 사용자가 임의로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일련번호이기 때문에 4번 텍스트 형식은 문자를 최대 255까지 저장 가능하다라는 거죠. 49. 다음 중 실행 쿼리의 인서트, 삽입 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 번에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기능은 없어요. 49번에 정답 1번이고요. 여러 테이블에 동시에.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필드 값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해서 추가할 수 있다. 맞고, 레코드의 전체 필드를 추가할 경우 필드 이름 생략 가능하고 하나의 인서트 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 그 다음에 필드를 삽입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50번 가겠습니다. 50번 다음 아래 SQL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지금 셀렉트는 이제 검색하라. T1 테이블의 품명, T2 테이블의 제조사 그죠? 그 다음에 from 테이블명 T1, T2 테이블로부터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나왔죠? 조건인데 조건은 뭐냐면 in 서울 수원 오화 조건이죠. 그리고 and 여기는 and예요.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T2 테이블에서의 소재지가 in 그 다음에 서울 수원 서울 또는 이제 수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T1 테이블의 품명하고 T2 테이블의 품명이 같아야 돼요. 이 두 개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가겠습니다. 1번 테이블
T1과 T2에서 품번이 일치하는 레코드만, 아니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드만 해서 틀린 거고. 2번 테이블 T2의 소재지가 서울 또는 수원인 레코드들만, 얘도 또 이래서 틀린 거죠. 둘 다 엔드가 있기 때문에. 3번 테이블 T1의 품명 필드와 T2의 소재지 필드만 SQL 실행 결과로 표시된다. 표시된다는 얘기는 검색한다는 얘기니까 그 셀렉트 문에서 얘죠, 얘. 품명하고 제조사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테이블 T1의 품명 필드, 그다음에 T2의 제조사 필드만 SQL 실행 결과로 표시된다. 셀렉트 된다라는 거죠.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1번 다음 중 4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4개 변수 쿼리는 쿼리 실행 시 조건을 입력받아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반환하는 쿼리이다. 4개 변수 쿼리의 기능 그대로 나타내줬네요. 두 번째, 4개 변수를 적용한 필드의 조건 행에서 4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중괄호로 묶어 입력한다. 중괄호가 아니고 대괄호죠.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like 키워드와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필드값을 일부러 검색할 수 있는 조건 만들 수 있고요. 매개변수 대화상자에 표시할 텍스트에, 그렇죠, 이런 특수문자 같은 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중괄호가 아니고 대괄호고요. 52번도 인스트링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결과로 옳은 것은 인스트링 ABCD ABCD AB 이렇게 되는데 CD의 위치, CD가 여기 처음에 나오죠. 그러면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3번 가겠습니다. 업데이트 문 또 나왔네요. 다음 중 사원 테이블에서 직급이 관리자인 사원의 급여를 20%씩 인상하는 SQL 문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급여를 20%씩 인상을 한대요. 그럼 급여에다가 곱하기 1.2 해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가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프롬, 그래서 얘는 틀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급여는 급여 곱하기 1.2 맞고요. 그 다음에 웨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조건이 와야 되죠. 근데 직급이 관리자인, 직급이 거로 관리자, 2번이 맞네요. 업데이트 셋 웨어 잘 정의가 됐네요. 5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관계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두 테이블을 직접 다대다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 RDB, Relational DB에서는 두 테이블을 가지고 직접 다대다 관계 설정할 수 없죠. 세 개 테이블을 가지고 1대다를 두 개를 갖다가 엮어야 되는 거죠. 54번의 정답 1번이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1대다 관계는 하나의 테이블에 저장된 대표값을 다른 테이블에서 여러 번 참조하는 작업에 적합하다 맞고요. 1대1 관계에서 한 테이블의 각 레코드는 다른 테이블의 한 레코드에만 대응된다. 뭐 1대1 관계 그대로 정의된 거죠. 네 번째,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게 되면 참조 무결성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기본 테이블에 기본 키 필드에 없는 값은 관련된 테이블에 외래키 필드에 입력할 수 없다. 왜요?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해놨기 때문에. 55번 사원 폼을 선택한 다음에 만들기의 기타 폼 모달 대화 상자를 선택해서 모달 대화 상자 폼을 생성하였다. 우리 모달에 대해서 지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다음 중 모달 대화 상자 폼의 실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모달이라는 거는 다른 개체로 이동할 때 반드시 닫아주고 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 반드시 닫는 것처럼 닫고 나가야 돼요. 가겠습니다. 생성된 폼의 두 개 버튼 중 하나는 확인, 그렇죠?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예요. 버튼 중 하나는 취소. 세 번째,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원 폼이 열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실 문 꼭 반드시 닫아야 된다. 사원 폼이 닫히는 거죠. 3번이 잘못됐네요. 4번,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대화 상자가 닫힌다라는 거죠. 대화 상자가 닫히는 거죠. 5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56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다음은 현재 폼에서 CMD 숨기기 단추를 클릭하는 경우 데이트 듀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벤트 프로시저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건 뭐예요? 비저블, 눈에 보여주는 걸 갖다가 펠스 처리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
일반 같은 경우 프라이빗 서브 CMD 숨기기 클릭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미 점 그 다음에 여기 요 순서 요게 점 바뀌었죠. 느낌표하고 점이.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더블 클릭이라고 했죠. 여기 4번도 더블 클릭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은 3번인데 프라이버 서브 CMD 숨기기 클릭 맞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됐네요. 미 느낌표 그 다음에 대괄호 데이터 뷰 그 다음에 점 비저블을 뭘로 한다 아까 보이지 않게 펠스 처리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클릭이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57번 다음 중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입력 마스크는 텍스트, 숫자, 날짜, 시간, 통화 형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필드 값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필드 속성을 예로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예 아니오의 세부 형식은 yes, no 그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rue, false 두 가지를 제공한다 또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on, off 그죠? on, off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텍스트 숫자 일련 번호 형식에서만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5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폼의 탭 순서 탭 오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본으로 설정되는 탭 순서는 폼에 컨트롤을 추가하는 추가하여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된다 맞고요. 두 번째 탭 순서 대화 상자의 자동 순서는 탭 순서를 위에서 아래 맞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고 바뀌었죠?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폼 보기에서 탭을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서 이동되는 순서 설정하는 게 바로 탭 순서고 탭 오더고 탭 정지 속성의 기본값은 당연히 yes. 예 맞아요. 59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피벗 테이블 구성 필드를 열 필드 머리글로 드래그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부 정보 필드에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만을 삽입해서 분석할 수 있다. 세부 정보 필드라는 의미는 한 번에 하나의 필드만 아니죠. 여러 필드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필드만 그럼 틀려요. 세부 정보라는 의미 자체하고 반대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필드 그러면 반대로 가는 거죠. 세부 정보니까 여러 필드 가능해야 되겠죠. 59번의 정답 2번이고요. 데이터를 요약해서 분석표 형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테이블 피벗 테이블 맞죠. 폼 그룹에서 기타 폼을 클릭한 다음에 피벗 테이블 선택해서 이용한다라는 거. 60번 가겠습니다. 60번 문제는 제가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2013년 10월 19일 날 나온 문제랑 똑같아요. 다음 중 기본 폼과 하이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번호 순서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1, 2, 3, 4도 1대다 관계에서 하이폼에는 1 아니죠 다였었죠. 그 다음에 기본 폼에는 1 정답 1번이에요 됐죠. 나머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폼은 연소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폼은 연소폼의 형태로 표시할 수 없다 맞는 거고 또 기본폼 폼 내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으나 최대 7 수준까지 하이폼 중첩 또 테이블 컬이나 다른 폼을 이용해서 하이폼 작성할 수 있다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풀이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을 드는 것처럼 풀어보셔야 되겠죠. 적어도 뭐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한 10회 분량 정도는 풀어보시면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정답이 안 적혀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처럼 풀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셔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기출문제 반드시 시간이 된다면 한 10회 정도 자기 스스로 한번 풀어가지고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가름해 볼 수 있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